오늘 1월 7일 제주도에서 멀지 않은 전남 신안군 흑산도서 남서쪽에서 연속 4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오늘 1월 7일 오전 5시 12분 17초 전남 신안군 흑산도 서남서쪽 50km 해역에서 규모 2.4 지진이 발생했으며 같은 지역에서 오전 5시 16분 규모 2.2 지진, 오전 5시 21분 56초 규모 1.9 미소 지진, 오전 8시 30분 36초 규모 1.9 미소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이틀 전인 1월 5일 새벽 0시 28분에 전남 신안군 지진 지역과 그리 멀지 않은 지역인 제주 서귀포시 부근 해역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지진의 진앙은 제주 서귀포시에서 동북 동쪽으로 64km 떨어진 남해 해역이며 진원의 깊이는 24km로 분석됐습니다. 한반도에서 규모 2.0 이상 지진이 발생한 것은 1월 5일이 처음이었으며 그후 근처 전남 신안에서도 규모 2클래스의 지진을 포함한 연속 4번의 지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이번 한반도에서의 지진이 불안한 이유는 12월 24일 일본 오가 사와라제도 서쪽 앞바다에서 규모 5.8 진원의 깊이가 무려 520km의 신발 지진이 발생한 이후 과거 대지진 기록과 마찬가지로 12월 29일에는 오키나와에서 멀지 않은 규슈 남부 해상에 있는 남아미 오시마 북동 앞바다에서 규모 4.8의 강진과 대만과 인접한 일본 최서단 요나군 이섬 근해에서도 규모 4.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요나군 이섬은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에서 509km가량 떨어져 있으며 대만 동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작년 12월 27일 일본 방위성은 대만과 인접한 최서단 요나군 이섬에 지대공 미사일 방어부대를 배치하였으며 요나군 이섬은 중국과 대만 그리고 일본 3개 국간의 군사적 요충지이지만 이 요나군 이섬에서 대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매우 불안한 지진 지역입니다. 최근과 같이 일본 오키나와 그리고 규슈 남부 아마미 오시마 그리고 제주도 해상과 전남 신안군에서의 연속 4번의 지진은 매우 불길한 시그널입니다. 오키나와가 크게 폭발할 경우 한반도의 뒷문이 열려 있는 곳이므로 한반도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만과 일본 요나군 이섬, 규슈 남부 아마미 오시마, 그리고 제주도와 전남 신안까지의 지진이 시간차로 발생하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